그거 과거입니다. 내가 롯데 단장이라면 많은 롯데 팬들이 2023 FA 최대어 양의지 선수의 영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3 FA 시장에는 5명의 포수가 시장에 나옵니다. 양의지, 박동원, 유강남, 박세혁, 이재원. 과연 롯데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롯데는 강민호 선수가 떠난 이후 포수 포지션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며 아직 확실한 안방만임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확실히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고 내년 2023 시즌엔 꼭 포수 보강을 해야만 하는데요. 포수 보강은 무조건 최대어 양의지여야 할까요? Nope. 양의지의 몸값은 FA 시장이 열리기 전인 벌써부터 100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제 30대 후반에 접어드는 포수 양의지에게 100억 원을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물론 첫 번째 FA 기간 동안 양의지 선수가 보여준 활약은 충분히 100억 원 이상이지만 FA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에 깊이 고민을 해볼 문제입니다. 롯데의 올 시즌 팀내 평균 자책점은 4.47로 리그 전체 9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인 FIP는 3.61로 리그 전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현대 야구에서 포수, 2루수, 유격수, 중견수로 이어지는 센터라인 수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롯데의 센터라인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롯데는 2년간 내야 센터라인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유격수 마차도 선수와 결별을 선택했습니다. 마차도와 결별한 롯데는 중견수 DJ 피터스를 영입하며 외야 센터라인을 강화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실패. 마차도가 빠진 유격수 자리에는 KT에서 방출된 박승욱 선수와 삼성에서 트레이드로 데려온 이학주 선수를 기용합니다.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실패라 생각됩니다. 2루수 수비도. 롯데의 센터라인은 단 한 명도 제 역할을 해준 선수가 없었습니다. 올 시즌 FIP 2위를 기록한 롯데가 당장 내년 2023 시즌 달라지려면 센터라인을 보강해야 합니다. 노진혁, 박민우 두 선수는 수비와 타격에서 크게 모난 부분이 없기에 만약 롯데가 영입을 추진한다면 괜찮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진혁 선수의 경우 몸값이 크게 비싸지 않고 B등급이기에 리스크가 크진 않을 듯합니다. 중견수 자리는 FA 시장에 매물이 없기에 외국인 선수 영입이나 계속해서 황성빈 선수를 육성하는 방향이 좋을 듯합니다. 물론 후반기 피터스의 대체 외인으로 합류한 잭 넥스와 재계약을 하는 게 1순위겠죠? 외에도 선발 박세용 선수가 상무 입대를 준비 중이라 선발 자원 영입을 검토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번 FA 시장이 롯데를 강팀으로 바꿀 순 없겠지만 팬들을 위해서라도 팀의 의지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롯데 자이언츠 단장이라면 2023 FA 시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